여러분 반갑습니다. 순한마 전체 관람가부터 애들은 가라, 19금 청불영화까지 영화계 극과 극을 하나의 주제로 연결해 소개한다. 극단적 두 클립의 두 클립 애즈게 인사 박씨입니다. 자, 명탐정 기가 막힌 통찰력과 냉철한 상황 판단 능력으로 미제 사건을 거침없이 풀어버리는 천재 해결사. 탐정이라는 직업의 매력 때문인지 당장에 꼽아볼 수 있는 멋진 캐릭터들만 해도 참 많은데요. 해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국과 중국 출신의 명탐정 선생님들이 등장하는 탐정 영화 두 편을 모아봤습니다. 본격 극과 극 명탐정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중국의 매운맛 명탐정 영화 적인걸 더 파이널입니다. 짜란. 아리따운 자태를 뽐내며 허공에 매달린 채 한창 춤사위를 선보이고 있는 한 무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공중에서 다리 찢기까지. 아프겠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가 싶더니 그대로 추락해 사망해버리고 말죠. 그렇게 부검실로 보내진 무희. 没有中毒，死因无可疑。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명실상부 중국 왕조 제1의 천재 명탐정 적인걸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이번 사건이 평범한 추락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주인공. 그도 그럴 것이 당일 발견된 시체들의 상태가 어딘가 매우 이상했던 것. 你说他们临死之前笑什么呢? 아니 그러고 보니 이 무희가 입고 있던 옷 색깔이 심상치 않습니다. 빨간 버튼!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지금 바로 리모컨의 빨간 버튼을 눌러 이 사건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세요. 같은 시간 중국의 황제가 새로이 지어 올리고 있던 사당의 벽면에서 불현듯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그림. 이를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희생자들이 늘어날 때마다 다른 벽면에서 또 다른 그림이 하나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백성들 사이에서는 심지어 이것이 귀신의 소행이라는 소문까지 돌게 되고, 이에 주인공 적인걸은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곳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무희 연하구를 이번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하게 됩니다. 就是因为没有不对劲，所以才更不对劲。 이에 연하구의 뒤를 밟게 된 우리의 명탐정.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비명소리가 들려온 장소에서 가슴에 칼이 꽂힌 채 쓰러져 있는 희생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한다. 줄여서 빼박의 상황. 유력한 용의자인 그녀를 체포하려던 그때 어디선가 느닷없이 등장한 신혼미상의 자객. 무희 연하구의 목숨이 달아나려던 순간. 아, 어림도 없지. 이곳은 허공 납보 정도는 숨쉬듯이 해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중국의 영화시장. 이곳이 인해 전술. 2대1로다가 사정없이 발로 차버리는 겁니다. 자, 이들의 숨막히는 검술 대결과 두뇌 싸움이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바로 리모컨의 빨간 버튼 딱! 눌러서 이게 당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명탐정처럼 싹 파헤쳐보셔야겠지요. 한편 발견된 시체들이 어쩌면 독살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인걸. 기어이 그 독의 정체를 알아야겠다며 뱀이 아주 많이 출몰한다는 산으로 갑작스런 등산길에 오르시는 겁니다. 순식간에 몰려드는 수많은 뱀의 무리들. 정의로운 뱀들은 맨몸으로 싸우는데 사악한 인간들은 비겁하게 검을 들고 숭덩숭덩 아이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 그때 뱀에 물려버린 적인 것. 마치 당장이라도 눌러야 할 것 같은 리모컨의 빨간 버튼 마냥 핏자국이 올라오는데 설상가상으로 뱀들의 왕으로 보이는 거대 괴수까지 등장하시며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자, 과연 이들은 이 무시무시한 뱀들에게서 벗어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도저히 갈피가 잡히지 않는 전대미문의 벽화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중국 최고의 명탐정 적인걸. 마침내 그 누구도 풀지 못한 거대한 실체가 밝혀진다. 영화 적인걸 더 파이널이었습니다. 잘 내려졌구만. 우리나라의 순한맛 명탐정 영화 조선명탐정
흑별괴마의 비밀입니다. 조선 최고의 명탐정이라 불리우는 이 남자의 이름은 김밀. 그리고 항상 그의 옆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파트너 서필. 갈배 이 영웅에게 평화는 실직이라 했던가, 사건 비수기를 맞이해 탐정 일은 잠시 제쳐두시고 마술사로서 선행을 이어나가고 있던 주인공. 서필아 괜찮으냐? 다 피했어요. 그렇게 파트너 서필이만 유사 분수대가 되며 온갖 개고생을 하시던 중. 그러게 내가 상대가 작다고 그랬지 내 ㅅ 어머머, 아리따운 여인으로부터 들어온 의뢰. 바로 기이한 불꽃에 의해 사람들이 다 죽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었을 때 죽지 아니하고 살았을 때 살지 않았다. 이런 기괴한 사건을 그가 놓칠 소냐 고민 한 개도 안 하고 됐어, 갑시다. 바로 미션에 뛰어드시는 우리의 주인공 김민. 어쨌든 그렇게 강화도에 입성한 두 남정네. 잠시 마을 주변을 둘러보던 중 어? 하던 찰나에 바로 멀리 날아가는 조선 최고의 명탐정, 아니 종이인형. 한 번으로는 아쉬우니까 한 번 더 날아가유. 거의 옆 동네 헐크급의 괴력을 지닌 무지막지한 여인. 수상하기 이를 데가 없는 힘에 잠시 멈춰 이야기를 해보려던 찰나 갑자기 들려오는 누군가의 비명소리. 아이고야, 그 대낮부터 애정행각이 아니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검은망토 꽃미남 아저씨. 기껏 헌혈했더니 초코파이는 안 주고 냅다 지붕에서 굴려버리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선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스톱. 옷에 보이는 저 붉고 동그란 것은 흡사 빨강 버튼. 그냥 한눈에 봐도 사람의 외모는 아닌 아름다운 두 분의 유사 어벤져스급 초능력 액션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리모컨의 빨간 버튼 딱 눌러서 직접 감상해보시죠. 희생자들의 목에 난 이빨 자국과 심장을 관통한 화살촉에 쓰인 글자, 그리고 주인공들 앞에 나타난 압도적인 힘의 존재들, 끊임없이 계속되는 예고살인과 불에 타 죽어가는 백성들 사이에서 과연 김민과 서필은 그들을 구하고 이 사건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허당이면 어떠하리, 허세면 또 어떠하리, 멋있으면 다 됐다 이 말이야. 본격 한국 판타지 퓨전 사극 미스터리 추리극. 난 최고가 아니야. 최고야. 영화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이었습니다.